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도 제대로 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문제를 그대로 아는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으로 안타까운 점입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알고 보면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지요? 그러면 다 같이 애들이 문둥병자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가르쳐주는 삶의 실질적인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처방을 전해줄 때 간단하게 한마디만 전해줬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때에 엘리사의 사역은 이스라엘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나라까지 확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참으로 약소 국가로 많은 강대국들에 끼어서 눈치를 보면서 매우 힘들어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세를 높여주고 함부로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려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만은 강대국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왕에게 크게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람의 병력을 총괄하는 자로서 전쟁마다 나가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전사였고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할 정도로 굉장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그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BC 9세기경에 아람 나라 베나단 2세와 아수르의 살만 2세가 전쟁을 했는데 나아만의 전공으로 아람이 승리를 했습니다. 엘리사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군사 차원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점점 무력해지고 외세에 갔고 아람의 군사력 어느 때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약속 국가인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였는데 아수르가 아람의 패전함으로 인하여 아람에게 정복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오늘 말씀대로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영광이 크면 클수록 나병 환자로서 그의 번민은 더 심했을 것입니다. 아람왕 베나단 2세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어린 소녀 하나가 잡혀서 나아만 집에 끌려가서 그 나아만의 아내의 여정이 돼서 그를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인이 저렇게 나병에 걸리셨는데요. 사마리아에 가서 우리나라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 그에게 보이면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소망적인 그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아내에게서 들은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은 그 말을 듣더니 가라 허락한다. 그리고 친히 친서를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간절하게 친서를 써주면서 내 신하인 내가 사랑하는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시오. 그러면서 친서를 써줬습니다. 그 나아만은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할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또 굉장한 답례품을 준비합니다. 은 10달란트 금 6천개 의복 10벌을 사례품으로 나겨 싣고 사마리아로 떠났습니다. 금 6천개는 60kg이고요 은 10달란트는 300kg을 엄청난 금액의 그런 예물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 가서 아람 왕의 친서를 배우고 병을 고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친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부디 그의 문두병을 고쳐주시기 바라오. 이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당황해하면서 낙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이것은 필경 아람이 우리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옷을 찢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은 평화를 그래도 좀 유지하고 있어 왔는데 이스라엘 왕은 아람이 이 일로 싸움을 걸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이름이 요람이었습니다. 요람은 누구였냐면 아방과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합에게 했던 것 같이 아람왕이 전쟁을 일으킨 줄 알았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극한 절망과 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엘리사는 왕이여 왜 그렇게 옷을 찢으면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행원들을 데리고 말과 병거들을 데리고 국가적인 기분을 거창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엘리사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 당연히 나가서 영접을 하고 후하게 대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엘리사는 얼굴도 안 내 보입니다. 나오지도 않고 자기의 사원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시오 그 말을만 전해왔습니다. 나아만은 대노합니다. 당장 말머리를 돌리려 합니다. 그때 나아만의 종들은 간절히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뭐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당신을 고쳐주려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요단강 물에 씻지 못할 것이 뭡니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부드럽게 자기의 상관을 이제 잘 설득을 합니다. 할 수 없이 나아만은 혈기와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고 요단강 물에 가서 그 물에 들어가 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고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나병에 그런 부끄러운 상처를 내놓고 일곱 번을 씻습니다. 하필이면 또 일곱 번이야. 일곱 번씩이나 씻으라 그래. 한 세 번만 하지. 아마 씻으면서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섯 번을 씻을 때까지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거 뭐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엘리사의 말대로 참고 마지막 일곱 번째 씻었을 때 깨끗이 났고 어린아이 살같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너무나 기뻐서 이스라엘 흙을 떠가지고 이제부터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고 섬기겠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위상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엔 아람의 멸시를 받던 그 나라가 한동안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거르지 않고 이스라엘은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에 나아만의 그 나병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이것이 상관이 있는가? 오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실질적인 삶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치유함을 받고 우리의 영적병을 고침을 받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축복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위치에 있었고 명예, 권세, 부귀, 영화 모두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의 성공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불체 나병에 걸려서 날마다 고름이 흐르고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생명을 파먹어 들어가는 나병에 걸린 나아만의 불행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나도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이 멀쩡하게 사는 사람 같은데 내 속으로 영적으로 나병 환자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남들이 볼 땐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까운 측근들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나가면 탁 그 사령관 옷을 입고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머리를 수그려라 엎드려라 절하라 그러고 소리를 질렀겠죠. 그럼 그 아래는 누구보다도 정말 감출 수 없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그런 나병으로 인해 그는 많은 시간을 고민을 하고 번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다 건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비전을 놓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여러분 직분도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십일조도 잘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조항에 별로 걸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병 환자야 라고 할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에 걸렸지 않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치료함을 받습니까? 자기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상처를 드러내게 될 때에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리면 우선 소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인 줄 아는 주위의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를 꺼려하고 아무래도 그를 경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율법대로 가정과 사회를 떠나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람과 다른 나라들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나아만은 간신히 질병이 더 나빠지지 않은 범위에서 그의 의무를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있어도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나의 영적인 문제, 내 영적인 병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사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놓고 죄인이다, 죄를 회개하라 할 때 우리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만큼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세요. 나만큼 교회를 열심히 해보라고 하세요. 나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순종하고 살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우리는 다근히 헛된 교만과 자존심을 가지고 그런 반응을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약점이나 문제나 자기의 수치를 알아도 무조건 숨기려고 합니다. 절대로 가족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남에게는 특히 오픈을 안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자존심과 그런 대화 단절을 하며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나 곰 같은 동물들은 상처가 생기면 드러내놓고 할 것도 할 거예요 하여 스트레스 상처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동물이 어떤 면으로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나아만의 삶은 대단했지만 그 속은 나병에 걸렸다는 것, 이거는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다 이런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만 의롭고 깨끗하고 그리고 경건한 것 같아도 속으로 돌아가면 다 이런 이중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거기서 확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빛나는 갑옷인데 속은 썩어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체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나만과 동일한 나병이 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보면은 어딜 따라갑니까? 나의 현주소가 어딥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딥니까? 겉으로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옵니다. 교회 모든 예배 참석합니다. 겉으로는 외형으로는 그럴싸하게 남들이 보면 참 올바른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지만은 그 삶에 들어가 보면은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모두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겉은 대단한 군대 장관이지만 그 속에는 구름이 흐르고 썩고 냄새나는 그런 병이 들어있다는 것,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존심과 위선의 삶과 체면을 버리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용서함을 받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알을 때 우리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까?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열어주십니까? 구원과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하려면 우리의 부족함,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 그 사람이 집사였어? 아, 그 사람이 교회 다녔구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되겠죠. 겉으로 군대 장관이면 뭐해? 저런 번쩍번쩍한 갑옷을 입고 있으면 뭐해? 저거 문둥병자야, 문둥병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만을 보고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세상이 더욱지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보기에는 스스로 남들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겠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보겠지, 그래도 내가 뭐니까, 내가 교회로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고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른다면 우리는 지금 나아만의 처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래도 이 나병에 걸리게 되니까 드디어 영혼이 가난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심정이 될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나날이 썩어가고 좋다는 약 다 먹고 좋다는 유명하다는 의사 다 찾아갔지만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것이 나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답변 게지바의 말이 그 다음에 솔깃하게 됩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는 심정이 돼서 사마리아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부도덕한 생활로 과거가 아주 복잡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은 피해 다닙니다. 남들이 물을 길러오지 않은 뜨거운 정오 시간에 물을 길으려고 혼자 우물가에 나왔던 여자입니다. 예수님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다 아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라고 물어보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너는 어떤 삶을 살았어? 너는 지금 잘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죠. 주님은 다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의 그런 죄 속에서 살아왔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 영혼이 목마르고 그리고 너무나 불행하고 상처투성인 걸 예수님께서 아르셨습니다. 한마디만 딱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그 말에 대한 대답, 그 말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여자의 양심적인 대답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 데려올까요? 집에 있는데요. 아, 지금 집에 잠깐 있습니다. 라고 싹 자기가 위선적인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솔직히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분명히 남자가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적법한 온전한 올바른 관계의 정상적인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양심에서 나온 정직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에 너는 소망이 있구나. 너는 내가 오늘 구원해 줄 대상이 될 수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야.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니 내 말이 참 되도다. 이 말은 여인이 생각하기에는 칭찬의 말인지 책망의 말인지 아마 모를 주님의 말씀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털어놓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자기 마음이 점점 안식이 오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은 예수님 메시아인 걸 깨닫게 되었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달려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 선교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전도한 사람, 하나님 그에게 그런 큰 막중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상처와 어둠으로 가득히 된 그의 삶이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감싸고 있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병자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을 때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호소하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나 뭐 어떤 공동체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예전에 졌어 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나면 과거에 그랬다고? 아 그랬군 하고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그런 대우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감출 것 없이 그대로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살아있는 동안까지 내가 죄를 짓고 천국 가기 하루 전에 내가 회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은 회개의 길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길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계집아이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이 어린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남아하는 발걸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치유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아는 어린 계집종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죄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람의 군대 장관 지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궁으로 처음부터 찾아갔습니다. 몸은 나병 환자지만 현재 누리는 위세에 담당한 자로서 자기를 과시하며 병만 고쳐준다면 사료품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만함과 여의도 챙겨가지고 갔습니다. 나한테 잘 먹은 내병 고쳐줘. 내가 아주 충분한 사료품을 줄게.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엘리사에게 가야 했습니다. 정말 병 맞기를 원하는 심정이었다면 군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 나갔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람왕의 친서를 듣고 약속 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을 정치적으로 누릅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에게 당신의 권세로 엘리사를 이렇게 명령해서 내 병을 좀 고쳐주게 하시오. 나아만의 방법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사용했던 나아만의 삶의 방식이 그것이었고 당연히 그것이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엘리사가 만나기 전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많은 치료 방법을 이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이렇게 나를 치료할 것이야. 그가 늘 보아하던 림몬 우상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방법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지, 우리는 림몬의 이름을 부른다. 그의 손을 그 환부에 흔들어서 자기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사환을 보내서 가서 요단강물에 7번을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는 말만 전해준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고 하찮은 종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치료방 한마디를 전해주자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하고 몹시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나아만의 교만한 심정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죠. 한 나라의 제2인자로서 환영을 기대했다가 푸대접을 받고 무시를 당했다고 당연히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더구나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엔 다메섹에도 황금의 강이라 부르는 아바낙 강이 있고 오아시스 같은 바르발 강이 있는데 그 좋은 강을 다 놔두고 왜 하필 물도 적고 더러운 요단강 물에 씻으라는 것이냐. 요단강은요, 깨끗하지 않은 좀 흙탕물 같은 그런 벌건색의 강이거든요. 그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서 7번이라 씻으라는 말인가. 내 살이 회복이 된다고? 내 살이 회복이 되긴커녕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말머리를 돌립니다. 혈기를 확 부립니다. 나만은 그동안 나병 때문에 겪었던 고독과 번민과 고통을 잠깐 잊었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지? 얼마나 많은 밤을 잠을 못 이루고 내가 고통을 했지? 번민을 했지? 그리고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왕의 친서 가지고 이곳에 왔지? 엘리사를 만나러 왔잖아. 그러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내가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이쪽을 선택할 것이냐 저쪽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두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배어 있었던 교만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공은 감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과 사고에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 종들은 객관적으로 보았습니다. 나만은 완전히 교만과 감정과 분노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돼서 나를 이렇게 부대접을 해? 내가 아랍의 군대 장관이야. 너희들은 내가 돌아가면 보복을 할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 종들은 가만히 보니까 좀 객관적으로 봅니다. 아, 여기까지 왔잖아. 그리고 속으로, 아이, 또 나병 환자인 주제에 자존심은 있으시네, 아직도. 엘리사가 한번 해보려면 해보지, 뭐, 큰일 날 일 있겠어? 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그러나, 부드럽게 이제 나만에게 자꾸 설득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아만은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는 깨끗이 취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 앞에 상처투성이로 나오면서도 요단강에 씻으라고 할 때 쌓여있던 인간적 교만과 분노를 터뜨리고 나아만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나아질 수 없다면 우리는 치유받지 못한 채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건 내 방법이 아니야. 내 생각은,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나갑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방법으로는, 내가 누군데? 이런 교만이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결국 종들의 바른 판단을 따릅니다.
내가 도움을 구하러 여기까지 왔으니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 생각으로는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도 누구나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당하면 내가 누군데 내 생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방법으로는 그로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대하면서 오늘까지 많은 관계성 맺고 살아오면서 보는데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깨지기 쉬운가? 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쇠, 무쇠 같은 사람, 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깨뜨리기 쉽습니까? 무쇠 같은 저 사람을 녹여주시옵소서. 돌 같은 내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은 굉장히 빨라요. 쇠는요 불에 집어넣으면 녹아요. 그리고 또 돌은 또 쇠덩어리로 그냥 망치 같은 것을 깨면은 부서질 수 있습니다. 제일 하나님 앞에 고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물 같은 사람입니다. 물은 뭘로 자릅니까? 쇠하고 돌은요 부서지기라도 하죠. 이 물 같은 사람은요 아무리 칼을 갖다 대도 또 자르면 갈라지는 것 같은데 또 하나로 합쳐지고 절대로 못 고치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오랫동안의 병폐를 가지고 참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성격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는 화끈하게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고 자기 삶의 전향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못 바꿉니다. 또 돌아서면 옛날에 그 방법, 또 돌아서면 옛날에 그 습관, 또 돌아서면 옛날에 그 사고방식대로 자기가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방식을 절대로 고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되는 것 같지만 또 돌아서면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교만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의 문제를 정직하게 보고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릴 때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나 감정이나 자존심을 다 버리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다 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나 지적이나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함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삶이 치유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와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긍정적인 거 신앙생활 하면 좋죠. 뭐 신앙생활 잘하면 더 좋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단호해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 내일부터 내 삶이 뭐가 변화되어야 되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다음부터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오늘은 좀 아멘합니다. 그리고 또 좀 그렇게 됐다고 결심을 합니다. 돌아서면 한 주간 내일이 다 말씀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말씀이 좋았네 안 좋았네 그런 말이나 하고 돌아가서 계속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어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그냥 치료해 주시려고 하면 왜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그냥 고쳐주시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유가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하게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운전을 하고 터널을 지나오는데 앞에 버스가 갑자기 서차 2차도 썼습니다. 그 순간에 뒤에 버스가 와서 받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샌드위치에 돼버리고 맷중으로 차가 막 그 위에 떠오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유리를 뚫고 튕겨나왔습니다. 머리를 다치고 발도 으스러졌습니다. 깁스를 하고 있는 그분을 찾아갔을 때 그는 머리가 심하게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차가 부딪히는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시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순간적으로 맺지 않는 자기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 그냥 그 큰 사건이 그냥 잘 마무리되어지고 그분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깁스하고 뭐
목발 짚고 다니고 많이 그랬지만은 나중에 그분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던 그 순간에 그 감동을 늘 생각하면서 결국은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 자체를 보면 너무나 큰 문제 같지만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가 있는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밤에 늦게까지 아니면 또 낮에라도 시간이 있을 때 아니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인 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선 나에게 무슨 말씀이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게 됩니다. 내가 그 일의 역사에 주리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현실만 들여다보다 보면은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을 씻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7번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완전수를 뜻하는 것이죠. 7번은 하나님의 완전의 역사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강물에 몸을 씻으면서 모든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딱 7번이라는 건 7번을 꼭 해라. 8번 말고 6번도 말고 7번이야 라는 의미가 아니죠. 7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옷을 벗으면서 그렇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파리 목숨 같이 알고 그저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전쟁이 나가서 매일 죽였으니까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 당신이 살아계시면 날 좀 도와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교만의 옷을 벗죠. 또 한번 물에 들었다 또 나옵니다. 아 내가 탐욕이 굉장했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왕의 눈에 들으려고서는 정말 어지간히 내가 몸부림을 쳤는데 이거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탐욕을 버립니다. 두 번 씻고 나왔을 때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뭐 세상에 붙은 여러 가지 많은 것 많은 죄악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 그가 7번을 그의 영혼이 씻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엘리사의 말대로 마음을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굴복했습니다. 미국의 국방성에서는 연초마다 예배드리는데 유명한 존스 박사가 예배인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각군 참모총장이 다 둘러앉은 자리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존스 박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났는데 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이 하는 말이 박사님 우리 군대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항복이란 말입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항복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지 특별히 군인들이 항복하기를 좋아하겠습니다. 나만도 항복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나병 환자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엘리사의 말에 항복을 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에 복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지요. 씻지 않은 얼굴을 보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몸을 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씻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바꾸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나 영의 더러움을 바꿔서 깨끗하게 하면 씻음의 뜻입니다. 나아만 요단강에 몸을 씻을 때 자신의 생각을 다 씻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잘못된 생각을 다 회개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내가 아는 바로는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따라온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미리 하나님 앞에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의심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순순히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 속에 큰 손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만의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음으로 고눔을 당한 치료를 그런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새살이 돌아나는 근본적으로 완전한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그의 몸에서 나병이 완전히 제거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치유입니다. 넌 생각을 씻어버려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원히 거듭나는 은혜의 체험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치유입니다. 어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치유함을 받겨서 하나님을 찾아가죠.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우리 영혼까지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치유입니다. 나아만은 그의 치료 방법이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세상적인 치료 방법과 전혀 다른 것을 체험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비한 예물도 이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나아만은 기꺼이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격노했던 그가 자기 발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 사건은 다른 이방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고 영광을 돌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많은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받기 원한다면 정직하게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일곱 번을 씻으라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신 공통적인 주님의 명령은 뭡니까? 씻어라. 너의 생각을 씻어라. 고집을 버려라. 교만을 버려라. 잘못된 생각을 다 고치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음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취함을 받으면 현실적인 문제는 취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간구하노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우리 영혼이 취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교만이 빠지고 우리 모든 마음에서 여러 가지 절망적 얻은 것이 다 빠지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기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 씻고 그리고 영육간의 모든 병을 치료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으로의 삶이 건강하고 겉으로의 삶이 높아지고 겉으로의 삶이 더욱더 화려하고 하나님 겉으로의 삶이 더욱더 이 세상에서 넓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인 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돈만 많이 벌면 뭐합니까? 내 영혼이 남양환자같이 썩고 냄새나면 뭐하겠습니까? 세상 명예와 권세가 높아지면 뭐하겠습니까? 세상 명예와 권세를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지만은 그것 따라가다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썩고 병드는 것 하나님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영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정말 신앙의 자세가 어떤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했다 또 병들고 또 병들었다가 주님의 치유해 주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하나님 샘에 깨끗이 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든 몸을 하나님 앞에 병든 영혼을 주님의 보혈에 있으면서 깨끗이 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치유를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도 버리고 불순종도 버리고 고집도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주장해왔던 내 방법 내 생각을 다 버리고 깨끗이 씻음 받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영육간에 보는 질병을 치료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